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우주부품 시험시설 구축 대상지로 진주시가 선정됐습니다. 사천의 유치를 추진 중인 항공정비산업단지도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우주부품 시험센터 추진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선정됐습니다. 우주부품 시험시설은 우주급 핵심 부품의 시험인증 기반 구축을 통해 우주부품 국산화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우주개발 전략의 성공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진주시와 KTL은 오는 201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194억 원을 투입해 우주부품 전용 시험시설과 장비, 교육과 관람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같은 우주 선진국들은 그동안 학교와 연구소에 머물던 우주 기술들을 기업으로 파급시켜서 기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부가 다시 기술 발전을 이끄는 본격적인 산업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항공정비 MRO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 20일 국토부에 보안서류 제출을 마무리하고 심사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가를 거쳐서 타당성 인지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 타당성 이후에 이제 기재부의 예타조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타까지 통과돼야만 이제 공식적인 사업들을 정부 지원 사업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사천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충청북도와 아시아나는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이유로 아직 사업 계획서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주부품 시험센터 유치로 진주는 국가 우주산업 전초기지로, 사천은 항공 우주산업도시로 발전하면서 경남 서부 지역이 세계적 수준의 우주 항공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